나무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나무 같은 것도 진화, 이런 것들이 있는가, 먼저 이런 걸 물어봤죠. 그것들은 진화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하는가? 한번 탐구해보라. 그대는 그대가 그것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생각은 진화로부터 나온다.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은 일어나지 않고 진화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의식을 하지만은 그 보고 있다는 그 생각은 진화, 즉 여러분의 그 본체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보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진화에 의해서 나오는 것뿐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진화를 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갖다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영화를 보고 있는 관중을 스크린 위에 비춰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스크린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를 그대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진화는 스크린이며 진화가 에고를 만들어내고 그 에고로 인하여 이 현상계 또는 그대가 지금 묶고 있는 나무 등이 나타난다. 실제로는 이것들은 모두 진화다. 만약 그대가 진화를 보게 되면 그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똑같을 것이고 오직 진화만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진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화면을 예로서 얘기했는데 진화라는 것은 어떠한 색깔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인데 그 물들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라는 생각을 거기다 그려놓고 그것을 그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것과 상대되는 또 다른 남이나 대상을 갖다가 또 그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스크린 위에는 자기나 남 이런 것을 아무리 그려놔도 결국은 그것은 스크린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결국 우리 마음에 비춰진 어떤 영상 이런 것은 결국은 스크린 위에서만 존재하는 하나의 그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천지, 이 세계,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진화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담배가게 성자에서 얘기하는 마하라지라는 사람은 의식으로 이것을 주로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의식에 비춰진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의식, 즉 여기서는 이거 에고라 그러는데요. 이 에고를 소멸시키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동시에 소멸돼서 거기에서 남는 것은 바로 이 진화뿐이다 하는 이 얘기. 그래서 영화관을 가게 되면은 영화관 안에서 많은 스크린들이 돌아다니지 스크린 위에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것은 진화 위에 나타나는 그림일 뿐이고 그 진화라는 것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러한 모든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무나 돌 이런 것까지도 다 진화의 표현이다. 그래서 불법에서는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 그런 이유가 그 생명 있고 없는 것이 결국은 의지하는 것이 진화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나툼은 진화의 한 나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직 이론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직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 마음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훈련 즉 수행을 갖다가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장애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자유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니까 2조 스님한테 3조 스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한테 문제가 뭐냐. 예, 해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일찍이 잡아묶은 적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3조 스님이 아무도 저를 잡아묶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해탈을 구하느냐 하는 데서 이렇게 돌을 깨쳤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자유로운데도, 즉 우리의 진화 자체는 일찍이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것은 의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치고 있다. 우리가 본래 자유롭다는 사실은 깨달은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버둥쳤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이 홀 안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꾼다. 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때로는 사막, 때로는 바다를 지나 많은 나라를 거치고 고생고생하다가 이곳 이 아시람에 이르러 이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에 깨어서 잠에서 깨어나 사실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고생고생하면서 이 홀로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홀 안에 있었던 것이다. 자, 이것은 옛날에 어떤 스님이 100일 기도를 마치고서 법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발에 무엇이 미끈하게 밟혀와 있어요. 그리고 뿌드득 소리가 나니까 아, 내가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첫 발자국에 개구리를 죽였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 고민하다 잠이 들었더니 꿈에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죽였느냐, 내 목숨 물려달라고 하면서 달려들고 해서 꿈속에서도 괴롭다가 새벽에 이제 선잠을 깼는데 그래도 그 개구리를 묻어줘야지 하고서는 그 법당 앞에 가가지고서 그 개구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개구리가 아니고 썩은 가지가 거기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것이 개구리라고 생각한 순간서부터 밤새도록 고통을 받았었죠. 근데 그것이 개구리가 아니고 가지인 것을 아는 순간에 이 스님이 도를 깨쳤어요. 그러니까 백일 기도가 영험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다고 여기 홀 안에 있던 사람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고생고생하다가 홀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면서 잠이 딱 깼을 때 보니까 자기는 일찍이 한 번도 홀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그럼 결국은 깨달음과 깨닫지 않으면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장애다 그랬죠. 바로 그것. 그것이 장애다 얘기죠.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지도 않은 무엇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얽매여 가지고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이 아시람이 이르러 이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사실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고생고생하면서 이 홀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홀 안에 있었던 것이다. 본래 자유로우면서도 왜 저희들은 항상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항상 홀 안에 있으면서 왜 그대들은 세계 일주를 떠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하면서 헤매인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모두 마음이며 마야다. 이것이 곧 무지죠. 그죠? 무지. 아까 그 스님이 썩은 가지를 밟고서 내가 개구리를 밟아 죽였다는 환을 일으킨 것. 결국은 이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무지에 있던 얘기. 그죠? 그렇다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왜 이러한 무지가 일어납니까? 즉 무지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슴 그 자체는 모르는 채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 의식이 빛이 반사된 것에 불과한
마음만을 보기 때문이다. 왜? 마음이 밖으로만 향해 있어서 그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모아서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무지한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만 관심이 있지 그 바깥을 비추는 그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고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은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분류가 돼서 끊임없이 여러가지 형태로 그 마음이 색칠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마음에 무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 의식의 무한하고 차별없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벌써 대답이 나온 것이지만은 이 사람이 아직은 또 그러니까 이것도 내놔 말 끝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꾸 물어보는 것이고 라마나 마하리시는 직관을 자꾸 얘기하는 게 직관.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데 그 보는 마음이 여러분의 의식만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보는 마음이 조금도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줄거나 또 커지거나 그렇게 되질 않는 자리거든요. 여러분의 보는 자리가 거지를 본다고 해서 보는 자리가 더러워진 적이 없어요. 그죠? 또 천사를 본다고 해서 보는 자리가 천사스러워진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의식이 개입을 하는 순간에 거지를 보면은 추하다는 염을 먼저 일으켜요. 그래서 거지는 취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천사를 보면은 천사는 참 신선하고 좋다는 생각을 먼저 일으켜서 다만 비출 뿐인 자리를 갖다가 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은 인연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해서 의지할 바가 못되지만은 거지를 비치고 천사를 비치는 그 자리는 인연따라 생겼다 멸했다 하지 않고 인연에 영향받질 않죠. 그죠? 이런 거. 병 안에 있는 물은 무한한 태양빛을 좁은 병 안에서만 반사한다. 즉 의식이 우리한테 하는 역할이 바로 병 안과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거지를 보면 거지를 보는 것만으로 해서 거지에 대한 온갖 평가를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태양빛을 좁은 병 안에서만 반사한다. 바사나, 즉 개개인의 잠재적인 마음의 경향성이 병과 같은 역할을 하여 순수 의심이 무한한 빛을 나름대로 반사하며 이 반사하는 형태가 바로 마음이라는 현상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빛 자체는 보지 못하고 반사광만을 봄으로써 자신이 제한된 개체라는 그릇된 마음에 빠져들게 된다. 즉 여기서 진화가 어떤 사물을 비쳤을 때 비춰진 대상에만 집착되어 있지 비추는 그 상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가령 주력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열심히 주력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문이 일어나요. 무슨 의문이냐? 이 주문을 외우고 있는 이놈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비로소 마음과 마음 아닌 진화에 대한 그 반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순수의식의 무한한 빛을 나름대로 반사한다는 것은 자기 깜냥만큼 갖다 쓴다 얘기죠. 근데 그 자기 깜냥을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빛 자체는 보지 못하고 반사광만을 봄으로써 반사광. 빛이 있어야 사물을 비추죠, 그죠? 그럼 비춰진 그 반사광이 오면 영상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상에 대해서만 마음을 뺏긴다, 이게. 반사광만을 보므로써 자신이 제한된 개체라는 그릇된 믿음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빛에 비춰진 반사광일 뿐인데, 그 반사광이라는 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얘기해. 즉 하늘에 구름이 끼면은 하늘에 낀 구름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그 구름이 의지하고 있는 하늘을 망각해버린 상태다 이 얘기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묻고 싶은 얘기들이죠, 그죠? 바사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있는 한 의심과 혼동을 낳는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그 과정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진행된다. 스승은 제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제자라 하여금 스스로 무질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스승이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지라는 것,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그러한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제. 우선 진리를 들어야 하며, 그 다음 진리를 되새겨보고, 진리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경향성은 점점 뿌리가 뽑히고 무력하게 된다. 즉, 공부하는 방법이 두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우선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된다. 이게 왜냐? 그것을 들어야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고, 진리인 것은 따르고 진리이지 않은 것은 멀리하는, 네?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 자기가 그렇게 잘 배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명상을 하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배우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법문을 들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진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설정되지 않으면은 무수한 이론과 무수한 관념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법문을 진리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들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수행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경향성은 점점 뿌리가 뽑히고 무력하게 된다. 그죠? 무력하게 된다. 그 과정은 몇 년은 걸리겠군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꾸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몇 년인가? 시간이란 관념은 그대의 마음 속에만 존재할 뿐, 진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전을 뭐라 그러죠? 예? 물어보면 몰라, 같다는 것도. 오늘 이전을 뭐라 그래요? 어제. 어제 또는 과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후는 뭐라 그래요? 미래라 그러죠.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의식의 허구성을 갖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과거라는 거, 과거가 있다고 의식한 그것은 사실 실재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과거가 있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는 여러분 의식 안에서만 존재했을 뿐이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미래가 있음을 증명하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오지 않은 거니까.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죠? 또 과거라는 건 흘러갔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으니까 또 증명할 수 없어요. 현재라는 건 현재라고 의식을 내리는 순간에 벌써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은 우리 마음속 의식에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 이런 것은 진화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저 하늘을 보게 되면은, 하늘을 보게 되면, 겨울에는 구름이 껴서 눈이 내리고, 가을에는 우박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이제 그러죠. 그죠? 근데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근데 그 하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항상 있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이거. 에고가 나타나는 데에 따라서 시간도 하나의 관념으로서 나타난다. 여러분이 과거라고 한 것은 여러분 에고의
입각한 과거일 뿐이지 객관적인 과거는 아니에요. 저 푸른 허공에 과거가 있겠어요? 언제나 푸른 허공일 뿐이지, 그죠? 그러나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진화다. 그대는 시간과 공간 없이도 존재한다. 그대가 얼마 뒤에 깨닫게 되리란 말은 지금은 깨달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항상 진화, 존재거든요. 이걸 존재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해서 존재가 새로 나타나나요?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죠. 존재 자체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다 의식이라는 걸 갖다 붙여서 나는 아직 존재가 아니다 이러는 것뿐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존재가 아닌데 언제쯤 존재를 알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거는 아직 존재를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그대는 시간과 공간 없이도 존재한다. 그대가 얼마 뒤에 깨닫게 되리라는 말은 지금은 깨달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현재 이 순간에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떤 순간에 다시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지금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미래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깨달음은 진실로 변화될 수 없는 영원한 상태다. 즉 지금 여러분이 깨달은 상태가 아니라면 미래에도 깨달음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없는 것이 미래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죠? 또 미래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지금 있었던 것이라면 있는 것이라면 과거에도 있었어야 되고.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존재인데 여러분의 의식은 과거의 의식은 시간이 가면 다 잊혀져 버리죠. 바로 어제까지 일도 지금은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미래에 있을 일도 증명할 수가 없고 근데 존재 자체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를 갖다 붙일 수 없는 자리다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실을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진화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것들은 그대의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그대 지위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그대 안에 있다. 즉 모든 것은 진화의 의지에서 유지가 되죠. 그죠? 진화의 의지에서 비춰지고 진화의 반사광에 의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진화, 즉 존재 안에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늘 얘기했죠.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은 엄마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파트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갖다 늘 잊지 말라고.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그것은 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들은 결국 내가 지금 그대에게 하고 있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이미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그대에게 주지는 않는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부처다 그런 거죠. 또 새롭게 얻는 것이라면 결국 잃게 되며 항상 존재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라마나 마하리시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이 상태란 과연 어떠한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주위 사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라마나에게 제기했던 많은 질문들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별난 생각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그 질문들은 대략 다음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으니까 주위에 공부를 잘했다든가 깨달았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단어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네 가지의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깨닫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지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잘해봐요. 첫째, 깨달은 사람은 개체로서의 의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 둘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깨달은 사람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의식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의식이 없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 그죠? 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쓰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셋째는 그는 현상기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즉 부처님이라든가 보살들이 이 현상기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현상기에 대한 지각 자체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 자체를 여기서 자꾸 부정을 해버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넷째, 깨달은 사람의 순수의식은 깨어있을 때, 꿈꿀 때, 잠잘 때 각각 경험하는 육체와 마음에 대한 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들어보면 요건 가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위와 같은 질문들의 배후에는 진화를 체험하고 있는 어떤 개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숨어 있다. 즉, 이 물음을 묻는 사람 자체가, 개인적인 개체, 즉, 에고의 입장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에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데,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거죠, 이제. 이 믿음은 그릇된 것이다. 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의 체험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설정해놓은 정신적인 틀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꿈을 깬 사람한테 꿈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꿈을 깼을 때 우리 꿈속 일로 한번 비유를 해주십시오.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꿈속 언어로서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여자를 보고 반응한 것을 꿈을 깬 사람한테 당신이 꿈속에서 여자를 보고 반응한 것이 꿈을 깬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조차도 이미 이런 그릇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진화 곧 실체를 깨달은 개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개화가 사라진 상태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개화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깨달음이라도 이것은 무지고 한일 뿐이다 얘기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실체를 깨닫고자 하는 구도자들과 시체를 깨달은 사람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진화에는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깨달음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부처 눈에는 오직 부처만 보일 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라마나는 이 점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설명하였으나 그 의미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라마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대답해 나가는 방법을 취했다. 즉 그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근본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과 깨달은 상태의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한번 보죠. 자유로운 사람, 즉 깨달은 사람과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은 모르는 채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지만 이것은 의식을 얘기하는 게요. 에고를 기준으로 한 의식. 깨달은 사람은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과 사물들에 접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이 가슴 속에서 진화로서 체험된 유일한 지고의 실체, 즉 브라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실을 의식했을 때 의식된 그 대상은 의식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밖에 있는 사물들만을 본다. 그들은 현상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자신과 현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의 깊은 진리와도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현상계의 배후에는 유활동과 비활동성이라는 두 가지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나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순수한 조화를 이루고 특정한 틀이 없으며 미묘한 지혜의 흐름 안에서 작용한다. 그는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의 욕망도 역시 순수하다. 저는 깨달은 사람이 현상계를 지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깨달은 뒤에도 현상계는 계속 지각됩니까? 그대는 왜 현상계와 깨달은 뒤에 현상계가 어떻게 지각될 것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우선 진화를 깨달아라. 현상계가 지각되든 지각되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깊이 잠든 동안에는 현상계를 지각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해봤자 그대가 얻는 것은 없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현상계를 지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깨달은 사람에게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현상계에 대한 지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현상계를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다. 즉,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현상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상 무엇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란 어떤 것입니까?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바라볼 때 보이는 모든 것의 근본인 진화를 보지만, 즉 현상계까지도 그것이 진화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현상계를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진정한 존재, 즉 진화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보든 안 보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를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전부 진화임을 알기 때문에 현상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떠한 것이 진화에 접근한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영화의 스크린 위에 비치는 움직이는 화면들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대 앞에는 스크린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 하얀 자막밖에 없죠? 그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서 그대는 영화를 관람하며 각 화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다가가서 그것을 잡아보려 하면 잡히는 것은 화면들을 받치고 있는 스크린뿐이다. 영화가 끝난 뒤 화면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 스크린이 남는다. 진화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실제하며 화면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다가 진화를 놓치지 않는다면 화면들이 겉모습에도 속지 않을 것이다. 화면들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화를 모르기 때문에 현상계가 실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마치 스크린은 모르는 채 화면들이 스크린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면만을 보는 사람과 같다. 스크린이 없으면 화면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자 없이는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즉 비추는 자, 진화를 거울에 비유하면은 거울이 없는 이상은 거울에 비춰질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결국은 다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죠. 그죠?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항상 변화하지만 비추는 그 자리는 변한 적이 없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서 필경 죽어도 그 비추는 자리는, 죽은 줄 아는 그 자리는 사라진 적이 없다 얘기예요. 그죠? 그것은 마치 영화가 시작돼서 생로병사가 전개됐다가 영화가 끝나면은 스크린만 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 노, 병, 사 진행됐다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비췄던 여러분의 거울만이 남는다 얘기죠. 그죠?
진화는 화면들과 더불어 나타날 수도 있고 화면들이 없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이 없다. 그는 항상 진화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태평양의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서 파도가 아무리 많아도 낱낱 파도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바다를 여의지 못하죠. 그죠? 그것과 똑같다 얘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보면 혼란스러워진다. 왜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행위 자체가 실재하는 걸로 믿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 현상계를 자신이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현상계를 보십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상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깨닫지 못한 사람도 현상계를 보고 깨달은 사람도 볼 뿐이지만 깨달은 사람은 현상계까지도 진화를 여의고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것뿐이죠. 진화만이 실재할 뿐 다른 아무것도 실재하지 않는데 무지로 인하여 구분이 생긴다. 그 구분이란 첫째, 같은 종류, 다른 종류, 일부분이 세 가지다. 현상계는 진화와 비슷한 다른 진화가 아니다. 현상계는 진화와 다르지 않으며 진화의 일부분도 아니다.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랑 아자 듣기 쉽게 얘기한 것이고 현상계는 진화와 다르지 않으면서 진화의 일부분도 아니라고 한 것은 현상계가 거울에 비춰져서 현상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진화와 같은 종류지만은 비추는 것과 비춰진 대상과는 또 틀리죠. 그죠? 비추는 것은 영원하지만 비춰지는 것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류다 그런 거죠. 현상계가 진화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과 상이 있어야 하는데 진화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다. 깨달은 사람도 꿈을 꿉니까? 잠자에 보면은 진이는 꿈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꿈은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공부가 얼마나 깊었는 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있는가 없는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확철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 꿈을 꾼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상태 역시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현상계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의 배역일 뿐임을 알고 하는 것처럼 꿈을 꿔도 그것이 배역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머무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얘기죠.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라고는 못 느끼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마치 영화가 돌아갈 때 영화가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라는 한 개인의 자서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실제하다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지고의 실체인 네 번째 상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 상태를 네 번째 상태에 나타나는 화면으로서 집착하지 않고 바라볼 뿐이다. 그래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주시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이제 묵조계통의 수행 방법인데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까? 마음 자체가 의식의 빗속에 녹아서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실체의 기준은 깨어있는 상태지만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들이 꿈은 거짓이고 깨어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꿈꿀 때와 꿈꾸지 않을 때와 깨어있을 때 이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기준은 실제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 입장에선 깨어있는 것조차도 다 일시적인 거다 얘기죠.
순수한 의식인 실체는 본래 영원하며 따라서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똑같이 유지된다. 실체와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마음도 마음이 세 가지 상태도 없으며 따라서 내향성도 외향성도 없다. 그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다. 그는 영원한 진화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항상 꿈꾸는 상태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대풀이 되어 나타나는 꿈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항상 잠자는 상태다. 그에게는 언제나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물론 의식적인 건 아니죠.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겠죠. 깨달은 사람에게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컨대 선생님께서 벌레에 물렸을 때 감각이 없습니까? 자,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도 있고 육체도 나라는 생각도 있다. 그 생각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차이가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반면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나이며 모든 것이 브라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역시 진화의 부분이며 진화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체만이 나라는 생각을 넘어섰을 때 깨닫게 된다. 그 생각이 없으면 행위라든가 행위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없다. 즉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가장 기본점은 육체거든요. 그죠? 육체를 구분해서 나와 남도 생기고 육체로 해서 무엇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의 본체가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의지하고 있는 의식 또는 실제임을 알게 됐을 때는 여러분의 의식은 의식이나 실제가 부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함을 알 때는 이제 깨달음이 쉽게 온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카르마가 없다. 바꿔 말하면 그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는 깨달은 사람이 체험하는 바이며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디오는 노래도 하고 말도 한다.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란 허공과 같다. 이 육체를 통해서 라디오처럼 말을 하지만 내부에는 아무런 행위자가 없다. 즉 나다 하는 의식 자체가 소멸된 상태죠.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가는 데에는 마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 없이 살아가고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 책 속에 나와 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도공이 도자기를 다 만들고 나서 더 이상 돌리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계속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선풍기는 스위치를 끈 다음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 돌아간다. 육체를 형성하게끔 한 과거의 카르마가 육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위들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행위자라는 생각 없이 그 행위들을 해나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먹을 것을 먹이면 아이는 그때는 받아 먹지만 다음날 일어나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깨달은 사람의 행위도 이와 같다. 이러한 설명들은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며 아무런 의심도 없다. 그는 자신이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육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자신은 아무런 행위도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앞의 설명들은 깨달은 사람을 그의 육체와 동일시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질문 있어요? 깨달음이 충격이 너무 커서 육체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잘못된 얘기죠.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뒤에도 계속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립되는 견해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즉시 육체를 떠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진화를 깨닫는 즉시 육체를 떠나야 한다면 진화나 깨달음의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는가?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에게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깨달음의 열매를 전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깨달은 삶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또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이라면 우리들이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깨달음의 열매를 전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깨달은 사람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은 뒤에도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또 행위를 계속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깨달은 사람일 수 없다면 깨달은 뒤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위대한 성인들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될 뿐 아니라 여러 신들 나아가서 이스와라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와라는 계속 세상을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또 그거 말에 떨어져 가지고서 의식이 없는 것만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깨달은 삶이라 그러니까 또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에 떨어진 상태로 나오게 돼서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으며 또 매우 잘할 수 있다. 그는 자신과 행위를 동일시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누가 왔죠? 어떤 힘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작용하며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의 육체를 사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건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물이 흐르듯이 둥근 것이 있으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것이 있으면 네모로질 뿐이지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의지가 아닌 깨달음의 힘인데 그 깨달음의 힘은 항상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사람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과 그의 육체를 동일시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면 어떤 스님의 사진도 갖다 놓고 그걸 모시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깨달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는 진화를 모르고서 자신의 육체를 진화로 오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상태까지 적용한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육체적인 틀에 의해서 인식하려고 한다. 또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행위를 자신이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육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행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혼란에 빠지지도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상태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질문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될 뿐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행위자라면 그대는 그대 행위의 본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진화는 결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누가 행위자인지 찾아보라. 그러면 진화가 드러날 것이다. 즉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에고 즉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 또는 악을 지어놓고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 자기 에고 나 이것이 사라진 사람한테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을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든지 그것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의도적이면 그렇게 못 된다 얘기죠. 결국 이런 말씀이군요. 깨달은 사람을 보아도 그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의 육체를 보는 것이지 그의 깨달음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깨달은 사람이다.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시켜 그를 행위자로서 착각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느 것도 진화와 분리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진화는 항상 빛을 발하는 순수한 깨달음일 뿐이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두 친구가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다.
한 친구는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떠나서 이상야릇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 옆의 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대충 설명하고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옆의 친구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은 그의 꿈일 뿐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착각을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꼭 이와 같다. 선생님께서는 깨달은 사람들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깨달은 사람은 전혀 분별하지 않으며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는 항상 의식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서로 다른 점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사물들을 그는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 나갑니까? 그는 그런 차이들을 다만 외양으로서만 보며 또한 그것들이 자신과 하나인 그 진실한 실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깨달은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차이점들을 더 잘 알아내고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설탕이 달고 소금이 쓰듯이 그도 역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든 형태, 모든 소리, 모든 맛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도 지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단순히 외향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도 역시 그의 생활 경험의 일부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등성이 깨달음이 진정한 표시라고 말했었다. 평등성이라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깨달은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 속에서 단일성을 보며 나는 그것들을 평등성이라 부른다. 평등성이란 차이점들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대가 깨닫게 되면 그대는 그런 차이점들이 매우 피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러한 모든 외향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의 진리이며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는 거기에는 자기가 본 만큼의 구별이나 구분이 지어져요. 그죠? 근데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한 구분이나 구별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음을 알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오직 그러한 구분이나 구별을 비추고 있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 차별이 이제 있다 얘기죠. 그것을 나는 단일성이라고 부른다. 그대는 방금 형태, 소리, 맛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깨달은 사람도 차이를 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것들 모두의 안에 있는 하나의 실체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그에게 편견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가 돌아다니든 이야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는 항상 하나의 실체 안에서 존재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의 지구의 실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